진짜 육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맛있다. 뭐야, 육식. 나 탕수육 먹고 싶어. 이거 꺼내 먹으면 되는 건가? 안 돼! 하나 먹어볼까? 하나 먹어. 얘들아! 이리 다 모여봐요! 나오래. 아, 걸렸습니다. 우리 앉아볼까요? 네. 어? 뭐지? 언니 뭐야? 같이 앉으면 안 돼요? 어, 학교야, 학교. 어, 잠깐만. 시간표가 있네. 뭐야? 1교시 오늘의 팀훈. 오늘 하루에 대한 드림캐쳐의 팀훈을 정해 붓글씨로 작성하는 시간. 그러면은 좀 각자 하고 싶었던 팀훈이 있어요? 언제나 웃는다. 언제나 웃는다? 언제나 반드시 웃는다. 오늘 하루 종일 만약 그게 되면 하루 종일 웃는 걸로 하는. 대박. 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웃진 않아요. 근데 맞아요. 언제나 웃는다로 가보겠습니다. 맞아, 저희는 저는 그러면은 하나 있어요, 생각해둔 게. 뭐죠? 드림캐쳐가 웃음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네. 웃겨야 산다. 웃겨야 산다. 아 진짜 웃는다. 우영 완전 재밌지 않을 것 같아. 니 오늘 하나도 못 웃기네. 우리 직업이 진짜. 안 웃기면 죽는다. 저 그거 생각나요. 수아 언니 그 텐션이 안 들어오면 그것도 괜찮다. 텐션 떨어지면 이제 딱 이렇게 하는 거야. 텐션이 안 들어오면 우리 항상 외치던 거 있잖아. 그러면 서로 주입시켜주면 돼요, 텐션을. 괜찮아. 텐션도 떨어지는 거야. 텐션이 안 들어옵니다. 그거 좋은데? 좋은데? 투표할까요? 좋아요. 일단 시연이 반드시 웃는다. 어? 반드시 웃는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손 댈까요? 시연이한테 하나, 둘, 셋! 아니, 언니 손 왜 안 들어? 나는 별로야. 싫어. 왜냐면 이름 바뀌었거든. 그러면 유형이 웃겨야 산다. 하나, 둘, 셋!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나 살고 싶어. 생명이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담이 텐션이 안 들어봐라. 하나, 둘, 셋! 오케이. 허리 얇은 거 봐. 맞아. 아니 좋아, 밑에는 좋아. 체리 입고 위에는 레몬이네. 아, 오늘 과일 공주네, 과일 공주. 끼워봐라. 메스. 메스. 딴딴 따라다. 두둔. 딴딴 따라다. 미용 치크. 딴딴. 미용 치크. 미용 치크. 헬로 캐버지. 자, 그러면 아이디어 받을게요. 텐션이 안드로메다를 쓸 건데 네. 텐션이 안드로메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텐션이 안드로메다. 아, 아니 아니 아니. 텐션이 안드로메다. 좌우 이렇게. 좌우.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3번. 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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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작. 똥. 땅똥. 땅똥. 오, 소 잘
맛있다. 아 벌써 느낌. 우와. 오. 우와. 왜 이렇게 잘 써? 야 잘 쓴다. 언니 뭐예요? 우와. 오. 뭐? 잘 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잘 써? 아니 언니 예전에 그거 했었잖아 그거. 서예 무 그 시간. 아니 아니 그거 나도. 예전에. 나 서예도 조금 배우긴 했어. 야 진짜 잘 쓴다 근데. 그래 언니가 알아서 하겠지. 어 그냥 좀 꾸며 주세요. 앞에 행성 하나 그려주세요. 행성 하나. 어 잘 하는데. 오. 미양. 대단한데? 아주 굿 아주 굿. 너무 잘했어. 야 진짜 잘 썼다. 아, 너무 잘했다. 어디다 걸? 아 여기다 걸까요? 네. 거는 순간 시작이에요. 이제. 아 진짜? 텐션이 안드로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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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우리 이제 두 번째가 남았어요. 내 아이돌을 부탁해! 드림캐스터 매니저의 알림장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스터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스터 매니저입니다. 우리 멤버들은 다크시크돌로 유명한데요. 사실 엄청 상큼하고 발랄한 친구들이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의 드림캐쳐 멤버들의 상큼 발랄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상큼 발랄! 어떡해! 상큼 발랄? 오렌지 게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대요.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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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렌지! 아 진짜 자세가, 자세가! 갈게요. 수아 가연 띠유. 수아 가연 띠유. 우리는 최강한 귀요민. 최강한 귀요민. 웃어 웃어 웃어. 시작. 다미 시안 유현. 다미 시안 유현. 우리는 예. 아 이거 맞아? 이름이 예야? 예예. 예. 뭐라고? 네 그러면 우리 제대로 볼까요? 네. 네.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뭐야? 오렌지 아. 뭐야? 오렌지. 나타난 말이야 지금?
나타누 아리야 지금? 커졌어. 짜증나. 왜 짜증나? 왜 짜증나? 왜 짜증나? 오 오렌지. 오 오렌지. 오 오렌지. 오 오렌지. 아 아니 진짜 있는 것 같아. 뭐야? 저희 보이기는 찍어줘야 돼요? 네. 어떻게 거기 있을 거예요? 어머 진짜 작아 애들. 애들 진짜. 아니 왜 나오냐고. 야 나 지금 한 번 긴장하긴 하는데. 하나 둘 셋. 네. 아 축하드려요 우승팀. 감사해요. 아니 우리 오늘 수업 되게 열심히 한다. 저 지금 땀이 살짝 나네요. 너무 소상해요, 진짜? 3교시 4살 뽑기 4살 뽑기 최강 미운 4살? 두둥 4세반의 키워드를 뽑아주세요. 1번 우기는 4살 2번 거짓말하는 4살 나는 솔직히 2번이 끌려요. 나도 2번으로 가겠습니다.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멤버가 최강 미운 네 살이 될 수 있어요. 키워서 제일 키가 커. 대박. 저 거짓말쟁이들! 잠깐만 이거 검증 한번 들어가도 돼요? 내가 먼저 할게. 그래 유연아. 나 오늘 완전 섹시해. 섹시해. 인정해. 아 오늘 진짜 오늘 섹시해서.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대박.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자 빨리 네 차례. 그래. 응. 나는 내 방 진짜 깨끗해. 와 대박. 대박 대박. 와 진짜야 이건 진짜 대박일 수밖에 없다. 나는 사실 너 진짜 진짜 좋아해. 싸우자는 거야 유연아? 민지연 씨 싸우자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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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는 거냐고! 해명할 기회를 줄게. 어 저거 마침 저기 있다. 나 이거 너무 싫어. 유연이는 가연이를 싫어한다라고요. 싫어한다. 아 싫어한다. 오케이, 오케이. 나는 가연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진실 나오면 언니랑 나랑 끝이야. 끝이야. 나는 사실 언니랑 야 다음 야 팝콘 어딨냐? 팝콘 계속 말해봐. 난 이제 언니랑 대화하지 않을 거야. 잠깐만 이거 검증 한번 들어가도 돼요? 아 되죠 되죠. 좋아. 이거 확실한 건지 저 알고 싶거든요. 그래, 여기서 그래. 우리의 사이가 언니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아니 게임하는데 이 하나에 사람과 전쟁이 들어가 있어. 난 유연 언니랑 계속 대화할 것이다. 애틋하게 외쳐주세요. 난 유연 언니를 눈을 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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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게임 시작. 우린 네 살, 네 살. 담미양. 사실 나는 27개월이야. 오, 좋네, 대박. 나는 무대에서 랩하는 것보다 노래를 더 좋아해. 거짓말 잘하네 저 친구. 아 거짓말 쟁이야 그냥 아주. 사실 나는 수아의 자식이야. 대박. 난 우리 팀에서 저작권료가 제일 적게 들어와. 아 누구 먼저 하죠? 언니 먼저 하세요. 야 너 먼저 해! 그럴까? 나는 사실 승부욕이 별로 없어. 대박! 나는 드림캐쳐의 메인 보컬이야. 대박! 나는 사실 음치야. 우와! 우와! 너랑 숙소에서 같이 살기 싫어. 대박. 갑시다. 대박. 여기다. 언니 저기. 아 무서워요. 람쌈. 나 김수아는 이시연이랑 숙소에서 같이 살기 싫다. 같이 살기 싫다. 아.
손을 잡고 사랑해. 사랑해. 됐다. 가위바위보 오! 우선생 와! 자 이제 얘들아 올해 들어 제일 무서운 공포 영화래. 시작! 나는 우리 팀에서 목소리가 제일 작아. 오 대박. 나는 우리 팀에서 텐션이 제일 높아. 오. 너는 얼토랑 당토요. 어. 나 얼토 당토야. 야, 귀엽다 귀엽다. 너는 이제 별명이라 닉네임. 나는 우리 팀에서 제일 키가 커. 몽두의 정수리를 쳐다보고 살지. 몽두의 정수리를 쳐다보고 살지. 야 진짜 얼토 남다 얼토 나오. 나는 긴 머리 포니테일을 맨날 해. 좀 세게 가자. 세게 해. 야, 공포물 이거 다소 높음 아니었어? 아니 우리 9,900원 주고 결제했는데. 야 씨 9,900원 씨 웬 말이야 이거 씨. 나는 우리 팀에서 춤을 제일 잘 춰. 잘 춰. 잘 추지 잘 추지. 잘 추지. 뭐 나쁘지 않아. 잘 추지. 아, 제일이라고 했잖아. 제일. 근데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사실을 말해버렸네. 어 지유 언니랑 어제 한 침대에서 자면서 지유 언니가 나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렸다? 구체적이야. 약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시는 분이셔. 창작자. 언니 밀고 지유 언니 나랑 잤어. 재밌다! 너 진짜 그랬어? 대박이다. 나 사실 방에서 돈벌레 키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며칠 전에 언니들 방에 나온 뭐 바퀴 내가 풀어놨어. 맞는 거 같아. 아니 며칠 전에 진짜 나왔잖아. 저 나왔긴 나왔거든요. 야 이거는 애기 바퀴 나왔어. 이건 솔직히 우리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 이다미는 며칠 전에 김지우와 이시연이 있는 방에 바퀴벌레님을 풀었다. 그렇다. 우와. 엉덩이도 A자야 거의. 언니. 진짜 못 가. 여기 우리 동료분들 있는지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마지막 걸로 써주세요. 네 마지막 거요. 드림캐쳐를 위한 진짜? 고기 3종 세트. 자, 주세요. 자. 아, 어떡해? 나 이거 아, 먹고 대박. 싶어. 아, 냄새 너무 지금 먹으면 돼요? 와, 냄새 진짜. 와, 이거 봐. 자, 여러분, 줄 쓰세요. 드림캐쳐의 수상한 파티 시간. 멤버들은 파티의 주제를 맞춰야 파티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와, 힌트는 총 3개. 한 라운드당 한 개의 힌트 박스를 오픈할 수 있으며 주어진 힌트를 보고 어떤 파티인지 유추해 정답을 알아내야 한다. 답을 틀릴 때마다 파티 음식을 하나씩 포기해야 한다. 오 마이 갓. 아니야. 실화입니까? 아니요. 안 돼.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어,
여기 아니, 있네. 우리 한 번에 맞추면 되지. 약간 이런 가발들이 많잖아. 약간 노래방 파티 아닐까? 이런 그치. 시간도 약간 유의해야 될 것 같아. 아 뭐야 방탈출이야? 나 방탈출 해본 적 없는데 방탈출 그래, 같아. 이거 힌트박스. 힌트박스 일단 열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귀여워. 그럼 한번 열어보자. 뭐야? 아. 김밥! 김밥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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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진짜 아까 내 사회 거기 갔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약간 소풍? 유치원 컨셉이잖아. 그러니까 소풍. 언니가 아니면 쇼케이스에서 그 1위 하면은 팬분들과 김밥을 말아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약간 그런 거. 약간 추억의 파티 아니야? 그러면은 드림캐쳐 리더가 소망한 파티? 아니야. 나는 피크닉 파티 한번 해볼래. 피크닉 파티. 저기 뭔가 이것도 그렇고 왜 이거 김밥 말이 하면 소풍 갈 때 김밥 말잖아. 그게 그렇죠. 일단 무조건이야. 이거 이름이 뭐죠 근데? 김밥 말이. 별다른 이름 없던 것 같은데? 그 김밥 말이. 우리 한번 해보자. 피크닉 파티로 한번 해보자. 자 도전! 드림캐쳐 피크닉 파티. 두 번째 빨리 맞추자 그러면. 아 어렵잖아. 두 번째 힌트박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이에요. 책 거 안 들어간다. 봐봐 어디 붙다. 뭐뭐가 뭐뭐지 571일 된 기념 파티? 2019년 2월. 아 영어야. 2019년 2월. 2019년 2월. 작년 2월. 작년 2월이. 작년 2월에 필이 하지 않았어? 이거 아마 571일이 19년 2월 19일쯤 되는 것 같은데. 야 엄청 정확하게 나오는데? 아니 우리 알파고야 알파고. 아니, 그러면은 필이 활동 중인 거잖아. 그쵸. 우리가 13일 날 그거 발매를 했으니까. 아 13일 날 발매했어 필이를? 예스. 언니 다 외우고 다녀요 그런 거? 아니야 못 외웠어. 우리 그때 그 퀴즈 낸다고 그래서 잠깐. 필이? 와 진짜 모르겠어. 2019년 2월? 아니 이 책 잘 보라 그랬으니까. 어, 관견이. 얘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어. 드림캐쳐로 데뷔한 지 이런 건 아니지. 완전 아니지. 드림캐쳐 데뷔한 지는. 근데 어쨌든 파티가 무슨 기념 파티네. 어, 기념 파티. 파티. 와, 진짜 모르겠다. 어떡해. 그러게. 진짜 어렵다. 방탈출 같아. 이거 막 후지 진짜. 어려워. 그 김밥 말이 그 이름 김밥 발이야 발. 아 이게 김밥 발이에요. 어 이거 김밥 발. 기억났다. 같아. 어, 그 이거 어, 발이고 발. 그리고 신데렐라 발. 발 사이는 신발? 유리 신발? 구두. 풋 여기 써져 있어 신데렐라 풋. 그러면 신발. 근데 신데렐라가 약간 신발 해가지고 유리 구두. 그렇지. 유리 구두. 김밥 발이. 그거 발이랑 관련 거야. 있는 거 아니야? 뭐 있지? 와 진짜 모르겠다. 아 모르겠어. 우리 머리를 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팀으로 한번 그러게. 아 지금 뭐였어? 아 나 까먹었어. 뭐였지? 갈게. 텐션이 안드로메다. 자 그럼 우리 또 유치해볼까? 좋아요. 유치. 팬송! 팬송이 발매된 지? 아 맞는 것 같아. 팬송 1월 13일이야. 1월 13일. 아, 2월달 아니야. 1월 13일. 이거 있지 않아? 이거 2월 19일인데. 어, 2월 19일. 요일은 화요일 같아요. 아, 드림캐쳐가 1위 후보가 처음으로 된지. 맞는 것 같아. 발... 근데 왜 발이야? 야! 우리 그때 구두 신고 있던 거 벗어 던졌잖아. 드림캐쳐가 신발 벗고 춤춘지 571일이야? 구두 벗고 춤춘지 그런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 그래, 파일럿 도착돼!
시대했잖아요 우리 그때. 왜 우리가 그날 세 곡을 켰어. 맞아. 세 곡을 했어. 데이드림 하고 난 다음에 구두 신고 구두 벗고 데이드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곡이 하나. 당장 말해. 이거 당장 말해. 드림캐쳐가 구두 벗고 춤춘지 571일 된 기념파티. 맨발로 춤춘지 아니야? 아 맨발로 신발 벗어. 아 그럼 신발을 벗고 맨발로 춤추지. 야 맨발. 야 네가 말해. 야 네가 말해. 야 다 얘기해. 다 얘기해. 정답. 드림캐쳐가 구두를 벗고 맨발로 춤춘지 571이 된 기념 파티. 맞출 때 희열. 신발을 벗고 무대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진짜 불편했어. 원피스에다가 힐까지 더해가지고. 우리 막 얘기했었잖아. 벗자고 올라와서. 아 맞아. 불편하면 벗자고 했었지. 맞아.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야, 진짜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제가 저의 당황한 표정이 진짜 잘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발 벗으면서 헬멧을 벗고. 신발 딱 던지고. 그러면은 맨발 무대 했던 것처럼 좀 기억에 남는 무대 있어? 나 그거 제일 기억에 남는다. 깜짝이야. 어, 뭐? 저희가 다시 한번 체이스미를 쳤을 때 교복 입고 쳤잖아요. 그것도 그날이잖아. 그날이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되게 뭔가 기억에 남았어. 뭔가 우리가 더 성장해 있는 상태에서 체이스미를 다시 데뷔곡을 춘다는 게. 맞아. 범녀들도 진짜 좋아해. 뭔데? 어? 쳐야 돼요? 아 대박. 체이스미. 이거 진짜 목소리 애기 같아요. 맞아. 이거 처음에 녹음할 때 가이드 왔을 때 이거 녹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맞아. 맞아. 너무 빨랐어. 자꾸 나만 보면 안 된대. 랩보다 빠르다고 봐. 와야. 지금도 근데 우리가 꿈는 노래 중에서 제일 힘든 안무. 맞아. 진짜 이거 안무 처음에 배울 때 진짜 힘들었어. 사비 안무만 익히는데 한 이틀 3일 걸린 것 같은데. 맞아. 수렴이 많이 들었어. 박자가 어려워가지고. 맞아. 동선도 너무 힘들고. 맞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들었어. 그리고 우리 이거 한 명씩. 한 명 맞아요. 추는 거 앞에 나가가지고 한 명씩 쳐서. 아 맞아. 그러니까 어디 보실지 어디 보실지 다 얘기하고. 맞아. 약간 우리... 표정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맞아. 어? 복하다. 기분이 좋아지네. 갑자기 춤춰? 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 근데 진짜 UNI 때 비하면 진짜 우리 진짜 많이 성장했다. 아 그니까 그 뷰도 진짜로. 너무 빨리 올라가고. 최근에 앨범 판매량도 엄청 뛰었던데? 어, 그니까 우리 팬분들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록 보고. 뮤비 2000만 넘었죠? 네, 넘었어요. 대박이야. 대박이다. 그러면 우리 얘기도 다 했으니까 이제 토크박스 냈네.
악몽을 잡아주는 꿈의 요정들이라는 드림캐쳐지만 정작 본인들은 잊지 못하는 악몽을 꾼 적이 있나요? 어떤 악몽인가요? 이거는 대답할 사람이 정해져 있죠. 소원이. 우리 뽀야 씨. 근데 나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좀 그 예지몽? 어. 응? 루시드 드림 아니면 예지몽? 루시드 드림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무조건 계속. 맞아, 언니는 자기 직전에 꿈을 그대로 꾸고. 언니는 그래요, 진짜. 자기 직전에 만약에 시연이 얘기를 했으면 시연이 꿈일 거고. 맞아. 맞아. 내 꿈 꽃도? 오마이갓. 우리 안드로메다 텐션. 나는 그런 적 있는데. 자고 있는데 파란 나비가 창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나비 꿈? 응, 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꾸자마자 검색해봤죠. 파란 나비 꿈. 근데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아, 파란 나비가요? 네. 헐. 좋다. 그래서 뭔가 이번 활동이 약간 그 파란 나비 때문에 좀 잘 된 것 같아요. 기대됐군. 우리 안무가 언니도 꿈이 잘 맞는 편인데 좋은 꿈을 계속 꿨다. 맞아. 이번에 보컬 앨범 나오기 전에. 이번 무대가 역대급 퍼포먼스라던데 각자 생각하는 역대급 퍼포먼스 구간이 있나요? 나 있어요. 뭐죠? 난 인트로. 아, 우리가 이거 네모 같은 네모 액자 속에 이렇게 약간 갇힌 걸 표현했잖아요. 그 약간 우리가 그림이 된 듯한? 맞아. 근데 그게 뭔가 진짜 여섯 명이 너무 다 돋보이고 카리스마가 펼쳐졌어. 맞아. 신동동계 소리와 함께. 맞아. 아, 우리가 신동동계 할 때 그 음악 방송하면 조명이 맞아. 그때 뭔가 딱 그때부터 몰입이 다 이렇게. 과몰입. 당신이요. 웃겨. 아니 나는 근데 난 그런 것도 너무 생각나. 연습 영상일 때는 약간 다들 몰입 안돼 있었는 상태에서 찍을 때도 많잖아. 근데 언니는 연습 그냥 우리 연습실에서 찍는 것도 막 혼자 과몰입해가지고. 김수원이 긴가? 약간 내 파트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갑니다. 약간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진짜 과몰입에 짱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지? 버스킹을 많이 하는데 해보고 싶은 버스킹 컨셉이 있나요? 와우.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버스킹 진짜 많이 했다. 우리 할로윈 버스킹도 했었고 크리스마스 때도 했었고. 나 그런 버스킹 해보고 싶어. 뭐? 비긴 어게인 그 예능을 요즘 좀 클립으로 많이 올라와서 보는데 춤을 안 추고 다 어쿠스틱이나 재즈틱하게 반주를 해서 다 편곡해서 우리 거? 우리 노래를 그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편곡을 해볼까요? 나는 나라올라를 그렇게 편곡하고 싶어. 그럼 한번 해보시죠. 시작! 어둠 끝에서 난 네가 보고 있을 것만 같아. 자꾸만 나를 흔들어 내 꿈속을 헤매고 있어. 이번 콘서트 때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좋다. 하원할 시간! 자, 하원 미션! 하원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완성해야 한다. 멤버들은 출구 앞에 일렬로 줄을 선다. 테이블에 붙은 세 가지 버전 중에 한 가지 버전을 선택. 선택한 버전에 맞게 팬들을 위한 모니터를 완성해야 한다. 이거 다 먹을 거야. 제작진의 결정 하에 문이 열리면 하원 가능, 안 열리면 다시 맨드줄로 가서 재도전해야 한다. 파이팅! 가봅시다. 모닝콜. 모닝콜 하면 드림캐쳐 아닌가? 빡빡빡빡빡빡빡빡. 이거 내 침대에 붙어 있는 건데. 맞아. 자, 할게요. 예. 뭐야? 뭐였어? 여자친구. 아. 자기 일어날 시간이야. 그래서 일어나겠나? 일어나. 일어난다. 자기야. 얼른 일어나서 나 만나러 와. 글쎄. 이게 안 열려. 뒤로 오실게요. 잘가 우리 가연아. 자, 다음 싱싱. 짱 냉철하시다. 저는 너와 여자친구. 네. 다들 여자친구. 해볼게요. 두 명은 유리구슬.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그렇게 쉽게 깨라. 빨리 깨. 괜찮은데?
제발 깨! 지금 깨! 안 깨면 쳐들어갈 거야! 오. 자기야! 자기야 일어나! 여자친구가 여보가 밥 안 먹으면 내가 이거 다 먹을 거야! 돼지! 밥이다! 아들! 빨리 와서! 그러니까 밥만 푸면 돼, 밥만! 그러니까 빨리 와서 먹어! 요리하고 있어, 저기 뭐. 자기야, 나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는데 어디? 자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 계속 자고 있어. 그러게 말이다. 어렵다. 지금 나 한 명씩 했지? 언니, 언니, 언니 한 번 들어오면 돼요. 한 번에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대모사 갈게요. 오! 준영아. 엄마가 진짜 저거 둘 다 놀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일어나야지. 아니 엄마랑 같이 놀아요. 엄마도 놀아요. 엄마도. 준영아. 엄마. 엄마 이제 회사 가야 해. 진짜 빨리 깨야겠다. 깨! 준영아 깨! 안녕 얘들아 나 먼저 간다. 제가 수원 일을 받아서? 아, 설마 지금 깨야 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아빠다! 더요 더. 지금 학교를 가야 하고 직장을 가야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알람 성대모사. 알람 그럴 수도 있지. 그럼 해야 되지 왜? 그럴 수도 있지. 일단 자연의 소리로.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성량은 좀 크게 빠빠빠빠빠 와! 예스! 예스! 아, 제가 커피 가져가는 거 봐. 아, 고마워. 안녕. 고마워, 안녕. 예! 자, 가연아 이번엔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 해봐. 저 그러면 목소리 그냥 크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 안 일어나! 뭐하니? 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성대모사. 들어오실게요. 최면조 성대모사 하겠어. 최면조가 뭐야? 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최면조가 웃는 소리. 오케이. 어때? 아 언니. 정신 분열할 것 같은데. 우와. 엄마 버전. 날 아까는 미안했어. 아, 고라니네 엄마 버전. 야. 야. 날 아까는 미안했어. 고라니네 아빠 버전. 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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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도전 가능한가요? 돼요 네, 돼요. 오케이 여긴 안 되는 게 없어. 굿모니 아니 빠빠빠빠 어필 좀 해보겠나? 아, 응원해줘야 돼. 응원이 아니라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타격의 나라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뭐야? 아! 이야! 민나! 엉아! 엉아네. 가만 이어서 해봐. 진실 혹은 혹은 참참참 진짜 고마운데 미안하더라고. 정말 너무 잘하니까 미안할 건 전혀 없고